고요한 산자락에 위치한 문희중학교. 여기에 트로트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팀이 있다는데요. 문희중학교의 신미숙 선생님. 학생들은 그녀를 갓쌤이라 부릅니다. 사제동행 콘서트에 출연하기 위해 신미숙 체육 선생님과 김유진, 조연주 학생이 매일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들은 벌써 문희중학교의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쑥갓쌤과 아이들, 이름하여 쑥갓입니다. 공연을 앞둔 이들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이번에 3학년이라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좋은 추억 만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싱어송라이터가 꿈인데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문희중학교의 갓쌤, 신미숙 선생님이십니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가겠다, 이리다! 가겠다, 이리다! 그리고 쑥가스가 걸어나오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 어때, 매력 있니? 그래요, 있다! 그래요, 있다! 우리를 만나고 싶으면 채널 고정! 우리는 쑥가스! 쑥가스의 무대 지금 공개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네네. 멋진 무대였는데 먼저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팀 이름이 쑥가스잖아요. 쑥가스 어떤 뜻일까요? 여기 선생님이 성함이 신미숙인데 네. 네, 거기서 약간 느낌이 왔어요. 네. 네. 뒤에 숙자를 따서 선생님이 네. 되게 다재다능하시고 예. 우리도 되게 이해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가시라고 붙여서 가쑥이었는데 아. 그렇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쑥가시 돼서 쑥가스라고 하셨어요. 아. 좀 연습하는데 어려운 건 없었어요? 저희가 시험 기간이랑 겹쳐가지고 이게 같이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응원에 정말 많이 왔거든요. 네네. 우리 응원은 친구들에게도 한마디를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네, 거기 찬호 저희... 보내주세요. 네. 네. 저희 전교생이 다 응원을 왔어요. 그리고 네,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 네, 오늘 이 자리가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고 정말 너무 사랑하는 우리 문희 가족 네, 앞으로도 늘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쑥가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